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여러분, 저는 지금 백제의 마지막 수도 부여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저랑 같이 이 부여 곳곳에 숨은 매력을 찾아보실까요? 첫 번째로 발걸음이 향한 곳, 사비도성 가상체험관입니다. 마치 한옥의 지붕 같기도 하고 노젓는 배의 모양을 담기도 했는데요. 독특한 외관이 눈길을 끕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멀리서부터요, 이 건물 외관 자체가 너무 멋스러워서 제가 눈길이 자꾸 가더라고요. 여긴 1967년에 건축가 김수근 선생님께서 만든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요. 우리나라의 전통 석가래 모양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여박물관으로 계속 쓰이고 있다가 93년도에 부여박물관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2018년부터 저희 체험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외관도 이렇게 호감이 가는데 내부는 또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소개시켜주세요. 그러면 같이 가보실까요? 가시죠. 이곳 사비도성 가상체험관에서는 찬란했던 백제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실 거 물어보세요. 백제 금동대 향로가 뭐야? 부처에게 올리는 향을 피울 때 쓰던 향로예요. 부여의 마스코트인 금동이가 관람객들을 맞아줍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다시 태어난 금동이와 함께 배워보는 백제의 역사. 커다란 화면 위에 백제 금동대학로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금동이한테 제가 궁금한 걸 물어보니까 답도 해주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니까요. 이해가 너무 잘 되는데요. 아니, 이 정도면 안에는 또 어떨지 너무 궁금해져요. 그러면 안쪽으로도 이동해보실까요? 너무 좋아요. 가시죠. 네. 사비도성 가상체험관 2층에 마련된 컨버전스 아트관. 백제 사비 시대를 새롭게 해석한 미디어 아트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궁남지를 비롯해 정림사지 5층 석탑 등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최첨단 과학기술과 문화적 상상력으로 백제 역사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이만 둘러봐도 백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눈으로만 이렇게 백제를 보셨잖아요. 네. 이제는 직접 몸으로 이 백제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우와. 이게 뭐예요? 이번엔 하늘에서 백제 문화유산들을 둘러봅니다. 진짜 여기 와 있는 것 같아요. 출발! 백제 여행 가보죠. 우와, 바람도 나와요. 바람 떴어. 어떡해. 최첨단 VR 장비를 착용하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백제 여행. 경비행기를 타고 그 시절 사비로 날아오릅니다. 우와. 백제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던 구들의 나루터를 비롯해 발 아래 펼쳐지는 사비도성이 백제시대로 돌아간 느낌 그대로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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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도 있고 스릴도 있고 지금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데요. 온몸으로 즐기는 사비도성 4D 체험. 부여여행 최고의 선물입니다. 가상체험 이건 처음 타봤는데 막 의자도 움직이고 하니까 실제로 타는 느낌도 들고 못 봤던 전경을 다 보는 것도 신기했고 바람도 나고 하니까 실감이 넘치더라고요. 지금 부여 왔는데 네. 이제 더 가볼 곳을 미리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1500년 전 사비백제를 직접 거닐듯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는 사비도성 가상체험관. 찬란한 백제 문화과 현대의 디지털 기술을 만나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재밌는 경험을 해서 아니 여기 오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너무 만족해 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여를 이렇게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체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부여 여행 시작하면서 오시는 분들은 부여에 이런 데가 있구나 하면서 저기 가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도 많이 하시고 반대로 이제 여행 끝내면서 들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저기 갔던 데인데 어제 봤던 데다 이렇게 좋아들 많이 하세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부여의 색다른 모습 많이 경험하고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체험관 꼭 오세요! 사비길 따라 부여 한 바퀴. 발걸음이 이어진 곳은 규암면에 자리 잡은 사비 공예 마을입니다. 거리 곳곳 아기자기한 조형물들이 색다른 정취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마을 입구부터 이렇게 예쁜 공간이 있는 게
여기 마을이 뭔가 좀 범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과거 이제 나루터가 있었던 원도심이었어요. 근데 이곳이 이제 백제 대교가 생기면서 조금 쇠락했던 마을을 지금 여러 젊은 공예가들이 모여서 다시 좀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공예요? 네. 그럼 혹시 오늘 저 오늘 마을 좀 구석구석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아, 당연하죠. 네. 가시죠. 공예를 매개로 창작자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비 공예 마을. 오래된 건물을 허물지 않고 공방으로 활용해 정겨운 느낌이 가득합니다. 뭔가 7, 80년대 영화, 드라마 세트장을 걷고 있는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청년 공예가들은 이런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조금 더 색다른 공간으로 바뀌기 위해서 많이들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래된 미닫이문과 고스란히 세월을 간직한 간판까지 어떤 사연을 품은 곳일까요? 호기심을 가득 안고 들어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직접 디자인한 나전칠기 오브제로 키링을 만들고 있어요. 우와,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우리 전통 공예인 나전칠기로 다양한 소품들을 만들어내는 공방. 오래된 건물이 공방의 매력을 한껏 살려줍니다. 전기료, 결안, 편지, 와! 아니, 이렇게 재밌는 것들은 어디서 구해오셨어요? 아, 여기 한옥 리모델링하면서 발견한 7, 80년대 장부인데요. 장부 속에 편지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테이블 만들어서 전시했습니다. 이 공간에서 나온 유물들인 네네네, 거네요? 맞아요. 와. 시간의 흔적은 물론 다양한 이야기들까지 만날 수 있는 사비 공예 마을. 담쟁이 넝쿨로 뒤덮인 건물, 외관부터 예사롭지 않죠? 우와! 우와! 왜 밖에서 본 거랑 느낌이 확 다르네요? 이렇게 사방에 창이 쫙 뚫려 있어서 여기에서 어르신들이 옛날에 유흥을 즐기시면서 네. 교환면이 번성했던 시절, 사랑방이자 술집이었던 곳인데요.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번엔 옛 가옥을 리모델링한 공방을 찾았습니다. 천장에 대들 뽑으며 구조물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살려놨는데요. 이곳은 붓을 이용한 먹글씨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캘리그라피 공방입니다. 그림에 캘리그라피를 더한 다양한 소품들도 만나고 원데이 클래스 체험도 가능합니다. 이거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좀 멋진 글씨를 쓰고 계세요. 네. 아니, 이 공방은 언제부터 운영하신 거예요? 부여에서 자리 잡은 지는 한 8년 정도 됐고요. 이곳으로 온 지는 한 3년 조금 넘었네요. 캘리그라피가 주는 그런 따뜻함이나 이런 거하고 이 목재의 따뜻함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럼 저도 그 따뜻함을 좀 느낄 수 있게 이 체험하러 왔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그럼요. 고향 탐구 대장의 캘리그라피 도전! 즉석에서 획을 긋는 연습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도전 과제는 나만의 부채 만들기! 글씨와 그림으로 흰 여백을 조심조심 채워봅니다. 짠! 저의 첫 캘리 작품 완성입니다! 아주 멋진 작품을 하나 완성시켜서 너무 뿌듯한데요? 저희 마을에는 여러 가지 공예 체험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시간 내셔가지고 또 한번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을 진짜 너무 매력적인데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네! 아우, 신나네요. 발길 닿는 곳마다 그 시절 옛 이야기를 간직한 사비 공예 마을. 커다란 은행나무가 지키고선 마을 카페에서 즐기는 여유까지. 바쁜 도시를 벗어나 색다른 휴식을 원하시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 공간에 이렇게 젊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색다른 매력을 만들어내신 게 저는 앞으로 쉬고 싶을 때마다 여기 꼭 다시 찾고 싶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지역은 변방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의 중심이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계신 젊은 공예가분들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과거 규암의 가치를 좀 새롭게 오늘의 가치로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이야, 너무 멋진데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던 백제. 오늘의 되살아난 1500년 전 사비백제를 만나러 가는 길. 그 길에는 과거와 오늘을 잇는 마을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역사와 예술이 있는 길, 사비길 따라 부여 한 바퀴 함께 떠나시죠. 이곳은 자연특별시 충북 괴산인데요. 아직은 여름이 한창이네요. 아, 너무 더워. 도대체 가을은 언제 오는 거야? 더워, 더워. 무더운 날씨에 이곳에서 오늘 특별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분주합니다. 오늘 어쨌든 간에 진행은 뭐 최 회장님이 다 내빈 소개하고 저기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어쨌든 진행을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 좀 묻겠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신원운동부님 찾으러 왔거든요. 혹시 네, 저예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추교성 농부예요. 아니, 올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제가 이곳에 오면은 선선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네. 우선 이것부터 받으시죠. 아, 이게 뭐예요, 농부님? 아, 오늘 장화인데요. 오늘 첫 벼베기 행사를 하거든요. 벼베기요? 네. 오늘은 괴산에서 첫 벼베기를 하는 날. 기쁨을 함께하고 수확 체험하기 위해 많은 분이 이곳에 모였는데요. 수진 리포터도 벼베기 하러 가봐야죠. 괴산 친환경 고품질 쌀 홍보를 통하여 무사히 추수가 끝나 간단한 개회사를 시작으로 벼베기에 돌입합니다. 특별한 날이니만큼 낫을 들고 와 전통 방식으로 벼베기를 체험해 보는데요. 괴산 군적을 책임지는 와 군수님까지 벼베기를 하면서 수확의 기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머 군수님.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네. 어쩐 일이세요? 저 벼러 왔어요. 아니 제가 지금 네. 보니까 네. 벼베기가 한두 해 해본 솜씨가 아니세요. 아 그전에 벼러서 많이 접봤지요 저도. 와. 아니 괴산이 자연특별시 괴산이잖아요. 또 유기농을 유명하기도 하고 22년도에 유기농 전국 산업 엑스포를 두 번이나 했고 그래서 친환경 유기농 부문에 대해서 국가 브랜드 대상을 12년 연속 대상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괴산은 유기농업의 고장. 2007년에 전국 최초로 친환경 유기농업군을 선포했고요. 두 차례에 거쳐 괴산 세계유기농 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죠.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적극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벼 수확이 좀 빠르지 않아요? 유기농 쌀이라 이렇게 빨리 수확을 하는 걸까요? 아, 이 벼는 일반 벼가 아니라 좀 빨리 되는 벼예요. 그 극조생종으로서 빠름이라는 품종인데 보내기를 4월에 해서 한 달 정도 빨리 수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 그래서 빠름이라고 네. 부르는구나. 네. 여름에 일찍 수확이 가능한 빠름이 쌀뿐 아니라 가을에 수확을 해야 하는 일반 벼까지도 모두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신나는 농부. 유기농으로 쌀을 재배하게 된 사연이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원래 고향은 강원도인데 어렸을 때 괴산으로 이사 왔어요. 이곳에서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셨고 부모님 도와주시다가 1990년도부터 벼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농사를 지을 때는 농약과 화학 비료를 이용했던 추교성 농부. 괴산군의 친환경 농업 정책으로 농사 방식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는데요. 2012년부터 무농약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부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우렁각시요? 우렁각시가 아니고요. 우렁이입니다. 우렁이는 살아있는 제초제. 우렁이가 풀을 다 먹어치우기 때문에 제초제 없이도 편리하게 친환경 농사를 지을 수 있대요. 그리고 가을 소식과 함께 맛있는 유기농 쌀을 수확합니다. 기분 좋게 수확한 쌀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친환경 쌀만 취급한다는 정미소군요. 이곳에서 정미 과정을 거쳐 맛있는 쌀이 가공된대요. 이곳은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친환경 벌을 매입한 거를 도정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돼 있는 과정입니다. 저기 오물을 걸러내고 완교 부분을 현미기하고 흔들채 들어가고 돌 걸러내고 파란 쌀, 청치나 빨간 쌀 같은 경우를 색채 선별기에서 분류하고 포장 시설로 돼 있는 라인입니다.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예요. 이게 현미. 아, 이게 현미. 들녘의 벼가 식탁 위에 밥이 되기까지 와, 그 과정이 만만치 않네요.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일반 쌀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친환경으로 농사지은 쌀만 이곳에 올 수 있대요. 괴산군 세 개 업체에서 이 취급자 인증을 가지고 있는 데서 1,600톤, 여기에서는 한 200톤 정도. 괴산 관내에만 세 군데가 취급자 인증을 받아서 방아를 찍고 있습니다. 정리된 것들은 어디로 판로가 가나요? 식당이나 뭐 회사 구내식당 이런 데로 전부 나가고 개인 저 인터넷 판매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기농 쌀로 지은 밥을 먹으러 가볼까요? 유기농 쌀만 취급한다는 괴산의 한 식당으로 가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이시구나. 아, 저는 괴산군 쌀전 없는 홍보대사 가수청인데요. 와, 괴산 쌀을 사랑하는 가수청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청이 가수님이시구나.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아니 근데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네, 제가 괴산의 고향이고요. 괴산이 쌀이 유명하잖아요. 쌀 하면 괴산. 계산하면 쌀. 이렇게 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맛있는 쌀밥하고 또 여기 아주 더 유명한 게 있다고 해서 제가 먹여드리려고. 그 여기서 말하면 안 돼요. 일단 가보시죠. 너무 맛있겠다. 빨리 빨리 네. 먹으러 네. 가요. 이쪽으로 가요. 날라라. 괴산 유기농 쌀만 취급한다는 이 식당의 주 메뉴를 한번 만나볼까요? 전골 냄비에 다양한 재료를 듬뿍 넣고 보글보글 끓이는데요. 이 메뉴의 정체는 바로 자연산 능이버섯 전골입니다. 귀하디 귀하다는 자연산 버섯을 듬뿍 넣어서 맛있게 끓이고요. 여기에다가 유기농 쌀로 지은 쌀밥까지 준비됩니다. 자연산 버섯 전골 한 상차림이 뚝딱 차려졌네요. 보는 것만으로도 식욕이 괄괄괄! 짜잔! 너무 맛있어 보이죠? 네, 아니 네. 향기가 너무 좋아요. 원래 네.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자, 먹어보자고요. 버섯 전골을 한 국자 푹 떠서 그릇에 담아봅니다. 아, 보는 것만으로도 벌써 맛있네요. 수진 씨, 얼른 먹어봐요. 맛 표현 해줘요. 해줘요, 수진 씨! 아니 그 여러 가지 버섯 넣으면은 향이 너무 독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괜찮다. 잘 어우러지는데요? 이게 능이 향이 강해서 나머지 향을 다 능이가 이겼어. 싸워서 마치 이긴 것 같은? 근데 그게 우러나서 더 맛있는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근데 그게 막 거북스럽게 나지 않아요. 그렇죠. 주인공이 떴습니다. 버섯 전골과 함께하는 괴산 유기농 쌀로 지은 쌀밥 대령이요. 유기농 쌀이니 건강한 맛은 기본이겠죠. 이건 진짜 오래 씹어야 돼. 오래 씹으면 쓸수록 고소하다. 그렇죠. 소문에 괴산은 그 벼베기를 할 때 그 쌀이 반밖에 안 나온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맛있어서 유기농이라 참새가 다 먹었다. 어쩐지 아까 네. 참새가 이렇게 떼거지로 물려가더라고요. 가볍죠. 아, 식사하고 와서 한 거. 한국인의 힘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죠. 유기농으로 지은 맛있는 쌀밥으로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과 기분 좋은 식사로 마음까지 든든해지네요. 어느새 저 이렇게 밥 한 곡이 뚝딱 비었습니다. 밥맛 좋은 쌀 괴산 유기농 쌀. 와, 너무 맛있어요. 뜨겁고 힘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잘 익은 벼가 하나둘 고개를 숙이고 수확의 기쁨을 누립니다. 올 가을은 농사도 우리의 삶도 모두 모두 풍년이길 기원합니다. 바삐 달리고 달려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영월군에 단 하나 있는 영월군 가족센터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서 열띤 강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요.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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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수의 노래. 가수의 노래.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이 진행 중인데요. 전요부터 한국말 공부했어요. 하요. 저는 매일 화이팅 공부해요. 들어볼래요? 들어볼래요? 네, 우리 어 발음. 그 남편이 중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중국어 말을 해요. 아기 유치원은 친구들 한국말 말을 해요. 이처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결혼 이민 여성들 모두 열심히 한국어를 배웁니다. 나리가 아픈데 여기 잠깐 앉을래요? 네, 저도 다리가 아파요. 네. 여기가 왔을 때 옛날에는 집에만 있어서 이렇게 근데 지금 다문화가 배워서 친구들이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가족처럼 됐어요. 가정에 남편도 있고 뭐 시댁 식구들도 있지만 언어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와서 오면은 모든 친구 비슷한 그런 입장이잖아요. 서로 공감을 잘해요. 그리고 나누고 그러면 또 하나의 어떤 여기서의 서로 공동체적인 어떤 가족이 아니에요. 이제는 한국어 수업을 넘어서 가족센터에서 든든한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드는 중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에 온 지 두 달밖에 안 된 음흥 씨에게도 가족센터는 한국어가 맺어준 가족과 같은데요. đến đây đều là học tiếng Hàn với nhau thì coi như là gia đình các nước như là Philippines, Campuchia, Trung Quốc thì tất cả coi như là một gia đình. 언니 언니 얘기했어요. 다른 나라 달랐어요. 그냥 여기 와서 같이 공부 한국말은 공부해요. 한국말은 같이 통화해요. 이렇게 가족처럼.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하듯 서로의 가족이 된 셈이죠. 저 한국만 못해서 많이 시켜주고 많이 도와주고 근데 애기 나서 애기도 같이 많이 프로그램 만들어주고 그래서 잘했어요. 가족센터라는 이름으로 부부 상담이나 아동 지원 등 가정에 필요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영월군 가족센터는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가족과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가족의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월군 가족센터가 이전 개소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자랑 좀 해주셔야죠. 영월군에는 키즈카페나 실내 놀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 개소를 하면서 영월의 아동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놨습니다. 영월군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센터 1층 전체를 실내 놀이터로 만들어 키즈카페 못지않게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덕분에 이곳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뛰어노는 아이들 사이로 더 신난 한 사람이 있었으니 야, 아니 왜 제가 어릴 때 이런 게 없었었나요? 너무 재밌다. 저도 이렇게 재밌는데 아이들에겐 놀이동산 안 부럽겠죠? 아니, 얼마나 열심히 놀았으면 이렇게 땀나는 것 좀 보세요. 이렇게 네, 더운데도 이렇게 신나게 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새로운 놀이터가 생기니까 기분이 어때요? 엄청 좋아요.
그리고 엄청 여기가 재미있어요. 가족 센터 그 애들이랑 가족이랑 노는 거랑 책 보는 거랑 클라이밍 이제 4층 놀이터 이런 게 있어서 좋아요. 또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장난감인데요. 이 많은 장난감을 대여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연회비를 내고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 회원가입은 여기 영월군에 주소를 둔 미취학 아동 가정이나 아니면 그 영월군에 직장을 다니시는 가정 그리고 영월군에 조부모님이 사시는 가정은 다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근데 장난감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겠어요. 네, 제가 산타 할아버지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하고 나가지고 보람 느껴요 그럴 때. 실제로 여기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방문할까요? 한 달 평균 대여는 한 200건에서 300건 정도 되고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최대 두 개의 장난감 혹은 육아용품을 대여할 수 있는데요. 장난감은 15일, 육아용품은 최대 3개월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대여료 1,000원이고요. 2주 사용하시고 8월 26일 반납이에요. 아, 저 부럽네요. 따님이 두 분이신가 봐요. 네. 딸 둘 있고 밑으로 아들이 또 둘 있습니다. 애국자시네요. 아, 네. 네. 아내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럼 정말 장난감을 네. 빌려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예. 네. 첫째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 친구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8년 이상 지금 애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진짜 금방 질리거든요. 모든 장난감들 빌리는 게 한 가정에는 정말 큰 세이브가 된다. 아. 이 말씀. 한철 지나면 쓸 일 없지만 가격도 상당한 육아용품들. 그러나 시기에 맞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들인데요. 장난감 대여와 육아용품 대여로 가족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죠. 또 이제 아기 침대랑 그 젖병 소독기 빌려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100일 지나면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아이들이 모이다 보니 덕분에 자연스럽게 부모들끼리도 커뮤니티가 형성돼 돌봄 품앗이나 공동 육아 효과도 거둘 수 있는데요. 진짜 여기 영월 엄마들이 다 모였다 할 정도로 그래서 여기 오면 친구들 다 만나요. 아이들이 행복하고 함께해 온 가족이 행복한 공간 영월군 가족센터에 여러분도 한번 방문해보면 어떨까요? 부모와 아이들의 새로운 거점, 중심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월군 가족센터 많이 다녀오세요.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이곳은 부자읍 해안로입니다. 오늘도 맛과 멋을 찾아 세와리 길을 떠나볼까요? 여러분도 들려드릴게요. 파도 ASMR. 여러분. 저는 평소에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곳에 와서 마음의 여유를 좀 즐기고 간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셔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안정하길 바라요. ASMR. 세와해변을 따라 펼쳐진 해맞이 해안로는 이름에서 짐작되듯이 제주의 동쪽 해가 뜨는 방향의 해안도로라는 뜻입니다. 끝없는 바다를 보며 걷다가 드라이브 하기도 좋은 곳인데요. 특히 세와리는 아기자기한 동네로 둘러보기도 좋은데요. 먼저 체험을 위해 바다로 향했습니다. 바다에는 수상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했는데요. 오늘 제가 체험해볼 것은 바로 패들보드입니다. 일반적으로 패들보드로 알고 있는데
정식 명칭은 SUP. SUP. 그러니까 순댓더비니까 이제 일어서서 타는 거예요. 앉아서 타는 게 아니고. 무릎이다. 무릎 정도다. 아니면 허리 정도다. 이 깊이에서는 그대로 무릎이 올라가도 됩니다. 부력이 한 160 정도 될 거예요. 160kg 정도. 그 정도 타도 안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일반 성인 같은 경우 두 분이 타도 안 가라는데 저는 저 혼자 타요. 네, 혼자 타야 돼요. 혼자 타야 돼. 자, 이렇게 하고 내가 좀 빠졌는데, 타다가 빠졌는데 뭐 가슴 이상이다. 여기 놓고 그대로 배부터. 발이 안 올라가면 점프해서 배를 딱 갑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돌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돌아서 앉아서 탑니다. 앉는 위치는 항상 손잡이. 바다에 나가기 전 지상에서 보드에도 올라타 보고 노젓는 법과 방향 전환 방법도 배웠는데요. 보드에 연결된 안전장치를 발에 묶고 바로 실전 돌이. 뭐 영화에 나오는 그런 구조 요원 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들고 좀 들어가니까 또 설레네요. 자, 이제 푸른 바다의 파도에 내 몸을 맡기러 가볼까요? 처음 타보는 패들보드에 살짝 흥분하기도 했는데요. 아, 그런데 보드에 올라타는 것부터가 쉽지 않더라고요. 자, 일단 보드 위에 앉는 데는 성공. 하지만 순간 중심을 잃으면 바로 입수!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는데요. 쉽지 않아. 이제 시작인데. 이번에는 서서 타기에 도전! 역시나! 일어서자마자 바로 물속으로 직행합니다. 자, 이 계속해서 2차 시도. 역시나 바로 자동 입수죠. 이번엔 파도 타는 사나이로 변신했습니다. 잘 나가는가 싶더니 역시나 입수. 그래도 나에겐 포기는 없다. 계속해서 도전했는데요. 덕분에 물도 엄청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엔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원래는 좀 이런 컷을 기대했는지 말입니다. 생애 첫 패들보드 도전을 끝내고 다시 해맞이 해안녹길을 따라 걸었는데요. 자, 이번엔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새와 맛집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이곳의 메뉴는 바로 소 왕갈비찜. 하, 이 동쪽, 제주도 동쪽의 아름다운 마을 세와리. 이곳은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 워낙 유명해서 야, 세와 가면 그 왕갈비찜 먹어야지 하는 그곳이에요. 온다. 안녕하세요. 왔다. 안녕하세요. 매운 거 잘 드세요? 아, 매운 거 좋아하죠. 아, 근데 얼마나 맵길래 이게 매운 걸 좋아하냐고 물어볼 정도면. 매운 걸 좋아하는 저는 가장 매운맛에 도전해보기로 했는데요. 보기만 해도 매콤해 보이는 빨간 맛 갈비찜이 등장했습니다. 고소한, 칼칼한. 야, 이거 진짜 입맛 당기는 그냥 그런 냄새가 확 나는데. 이거 제일 매운맛인데 어떻게 괜찮으실라나 모르겠습니다. 한입 먹자마자 목에서 칼칼함이 전해져 왔는데요. 칼칼하네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칼칼하네. 이건 갈비찜에 들어가는 비법 육수라는데요. 이거 비법이니까 비법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건 아무래도 이제. 야, 파지가 위에 쫙 올라와서. 여체 나오는 소갈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근막이 쫙 잘라지는 이 느낌. 쫙 벌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그 기름이 쫙 나오잖아요. 요건 놔둬주세요. 네. 요거 뜯어먹게. 아, 너무 뜸들였어. 빨리 먹고 싶었는데 지금 배고파 미치겠네. 갈비는 뜯는다. 먹는다라고 하지 않죠. 뜯는다. 뜯어볼게요. 살만 발라내 먹어도 되고 뼈째 뜯어먹는 재미도 있는 왕갈비찜. 입에서 갈비가 서르르 녹더라고요. 제가 갈비찜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저 생일 때마다 해주는 게 갈비찜이에요. 안에 씹으면서 쫄깃하게 씹으면서 안에 있는 근막이 쫙 아가닥 아가닥 바가닥 바가닥 씹으면서 육즙도 쫙 나와야 되는데
뭔가 딱 건들자마자 푸르르 떨어지는 그런 갈비찜 있잖아. 안 돼. 모르게 딱 붙어 있어야지. 그러면서 뜯는 맛이 나야지. 아, 너무 맛있다. 이게 맵기도 저한테는 딱입니다. 지금 맵기는 지금 약간 그 불닭 그 무슨 면 뭐 그 정도의 맵기라고 하는데 뭐 이 정도는 뭐 밥을 또 따로 달라 그랬어요. 또 쌀밥에 먹는 맛이 또 있거든. 또 이렇게 사람들은 채소에다가 고기를 싸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고기로 밥을 싸 먹는 거죠. 이렇게 딱 싸가지고 소갈비 하나 딱 해서 이렇게 여러분. 정말 그 맛이 끝내주는 게 이곳이 왜 현지인 맛집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바로 갈비찜이 또 요거지 요거. 아, 제가 먼저 이 당면을 딱 먹은 다음에 또 위장까지 또 아스팔트 또 깔아줬어야 되는데 갈비찜 육수에 제대로 졸여진 당면 사리도 그 맛이 끝내주더라고요. 아, 이때 국물을 한 국자 덜어가시는 사장님. 우리나라 민족 또 우리 또 이런 거 매콤한 거 먹고 고구마 안 먹으면 반칙! 요거를 고기를 이렇게 탁 싸서 아 이게 또 바로 또 쌈이 되네 이렇게 돌돌돌돌돌돌 탁 찍어서 이렇게 먹어. 역시 국물 요리의 마무리는 볶음밥 아니겠습니까? 볶음밥이 식감이 더 좋아졌어요. 오! 아, 그냥 한 줄평 여러분 제주에 오시면 전국구 소왕갈비찜 맛집이 여기 세화에 있다. 이번에는 운동 겸 해맞이 해안로를 따라 걷다가 이색 카페를 발견했는데요. 이곳에서는 피크닉 세트를 빌려준다고 해서 카페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아, 내 품의 바다가 됐네. 이것들을 제가 골라서 아, 맛있는 디저트와 함께 바다로 출발해볼까요? 날은 덥고 힘들었지만 일단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건 설마 내 의자인가? 엉덩이 한쪽만 거치라는 건가? 처음 나온 바닷가 피크닉, 어색하고 서툴지만 이게 뭐 어떻습니까? 이런 게 또 여름날의 낭만이잖아요. 달콤한 디저트와 함께 따뜻한 지열을 즐기며 소풍을 만끽했습니다. 우와. 맛있게 드세요. 달콤해. 달콤해. 바다를 보면서 말이에요. 치킨과 피자를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생, 제 인생에 해변에 와서 케이크를 먹어본 건 또 인생 또 처음인데 이것도 또 제 맛이네요. 아, 좋다. 호강하네. 혼자만의 소풍이 쓸쓸하긴 했지만 나름 세화 바다에서 진정한 피서를 즐겼답니다. 어우, 어떻게 알았죠? 이게 피서죠? 올 여름 굉장히 더웠는데 뭐 아무 아픈 데 없이 이렇게 지내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MBC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보양식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아픈 데 없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잘 먹겠고요. 건강한 좌선생 될게요.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 구자읍 새알이 해맞이 해안로를 이렇게 이렇게 거닐어 봤는데 맛있게 먹기도 하고 소풍도 오고 바다도 들어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제주의 동쪽 정말 아름다운 새와리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엔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새와리가 있어요. 여러분 새와리로 놀러 오세요.
애정 듬뿍 실어 추천하는 맛집 투어. 아홉 번째 맛 깊은 여행을 떠나봅니다. 와, 반장님. 오늘 정말 덥죠? 시원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땀방울이 제 눈에 보이는데요. 네네. 아, 정말 여름답게 너무 날씨가 더운데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입맛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왜 그런지 이 여름에도 입맛이 계속 돌더라고요. 반장님은 좀 어떠세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역시 우리 네. 맛깊은 여행의 여행자들답게 여름에도 지치지 않는 식욕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도 저는 덥다 보니까 시원한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네네. 오늘의 여행지, 당연히 시원한 음식이겠죠? 오늘은 네. 시원한 바다. 바다? 네. 그리고요? 시원한 수족관. 수족관? 네. 네. 그리고 시원한 실내. 실내, 네. 에 있는 전복. 찜입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더워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데 그 뜨끈뜨끈 따끈따끈한 찜이요? 여름에는 또 그래도 또 이열치열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 더위를 이겨낼 뜨끈한 요리 먹으러 가보시죠. 바로 출발해볼까요? 네, 가시죠. 김반장이 추천하는 오늘의 맛집 전복 요리자랑 짜짜짜짜짜짜짜 전복 요리 경력 15년이 빛나는 사장님의 현란한 전복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이곳에서 맛 깊은 여행을 떠나볼까요? 무더위에 기운도 없고 입맛도 떨어진 분들을 위한 김반장의 특급 처방전 여름철 추천 보양식 전복 한 상 대령이요. 와, 반장님. 저 태어나서 제 식탁 위에 이렇게 많은 전복이 올라와 있는 거 처음 봐요. 네. 와, 정말 어떤 기분이 드냐면 영광스러운 느낌. 오늘 뭐 영광되게 드셔보시죠. 한번.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전복집에도 전복이 이렇게 실한 전복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깜짝 놀랐고요. 네. 제가 전복죽을 봤을 때 진짜 놀랐던 게 그때 그동안 제가 먹었던 전복은 전복이 아닌 것 같아요. 전복죽이. 색깔부터도 일단 확실히 그 개웃이 들어가서 다른 것 같고요. 네. 여기 들어있는 전복들도 그 조그만 것들과는 전혀 다른. 그렇죠. 굵직하게. 네. 굵직하고. 네. 많이 정말 전복을 아낌없이 넣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추가로 반장님께 기대 없이 저 이것도 시켜봐요 했는데 아니 이거 웬걸. 아니 느껴지세요? 이 버터의 풍미? 어때요? 느껴지시나요? 네네. 느껴집니다. 와, 저는 일단 전복도 전복이지만 네. 이 내장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구이로 된 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진짜요? 네. 너무 맛있죠? 아, 저도 진짜 너무너무 기대되는데 이제 진짜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서 정말 못 참겠거든요. 네. 저희 어떻게 또 오늘 몸 좀 풀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먹을 준비 풀어보실까요? 되셨나요? 네. 입맛 체크! 가장 먼저 맛본 음식은 전복죽인데요. 완도에서 3일에 한 번씩 공수해오는 싱싱한 전복을 아낌없이 넣으셨더라고요. 아니, 이 안에 이거 다 전복인 거죠, 관장님? 네, 다 전복입니다. 와, 전복 아주 가득가득 올려서 아, 너무 맛있겠다. 아니, 전복죽이 어떻게 이렇게 전복 씹는 맛이 마치 회를 시킨 것처럼 너무 많이 씹혀서 신기해요. 전복이 많이 들어가서.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눅진한 고소함이 확실히 내장에 들어간 죽은 다른 것 같아요. 내장은 또 신선할 때만 쓸 수 있어서 네. 신선하다는 증거겠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전혀 비리거나 그런 맛이 없이 진짜 고소한 느낌? 전복죽으로 속을 달래줬으니 이번에는 매콤하면서도 쫀득한 식감이 매력적인 전복찜을 먹어볼까요? 다양한 해산물에 콩나물까지 듬뿍! 비법 양념으로 볶듯이 조리해서 만드는 것이 특징이라는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진짜 맛있어요. 입안에서 펼쳐지는 바다. 입안에서 펼쳐지는 바다? 찜으로 너무 잘 쪄져가지고
전복이 진짜 야들야들 부드러워요. 되게 잘 씹어줘요. 새우도 진짜 실하게 들어있고. 이건 문어인가요? 네. 네, 문어도 들어있고 진짜 푸짐하게 두 분이서 오셔도 진짜 많이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새우도 한번. 마지막 전복 요리는 신윤아 아나운서의 픽인 전복구인데요. 냄새 합격! 맛있어요. 푸른 바다 향에 버터의 풍미까지 더해진 전복구이는 내장까지 구워져 나오는데요. 비린맛 하나 없이 입안 가득 쫄깃함과 고소함이 밀려드는 이 맛! 환상적인 한입이 아닐까요? 저는 전복의 식감이 이렇게 매력적인지 오늘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뭔가 쫄깃쫄깃하기도 하고 부들부들하기도 하고 진짜 말랑말랑하기도 하고 찜마다 또 구이, 죽에서 자기 주장이 확실한 게 식감이 완벽했습니다. 보통 전복 하면 가지고 있는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 그쵸? 비싸다는 인식, 네. 그걸 조금 깨트려도 될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뭐 요즘은 예전처럼 많이 비싸지도 않고 뭐 충분히 접근 가능한 가격대에서 푸짐하게 즐길 수도 있고 이 여름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이곳에 오시면 전복 네. 파티가 펼쳐지잖아요. 네. 입맛이 없으신 분들도 저절로 식욕이 네. 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열치열? 이열치열. 네. 아, 사실 네. 아까 너무 더웠잖아요. 네. 조금 화가 났었어요. 아니 더운데 뜨거운 음식? 전복을 보자마자 게이지가 네. 싹 내려가면서 네. 저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해볼까요? 네. 오늘 저부터 할까요? 네. 입안에서 느껴지는 바다? 오, 완벽한데요? 저는 사실 먹으면서 딱 한 개의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노래 한 소절 해도 될까요? 네네, 좋습니다. 전복 패러다이스. 아,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푸른 바다의 선물. 전복의 진가를 담아낸 다양한 전복 요리 드시고 입맛 살리는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